김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요한의 벗이 있는 거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아니 먹자고. 아!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게 무쇠로 된 드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역사를 사랑하는 대구 영산 초등학교 4학년 이현우입니다. 장난이 아닌데.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통칭, 대체로 지배층 양반과 안상제예요. 안상제. 아,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변사 등록. 비변사에서 매일 그 업무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 조선의 왕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이선희로 불리는 정조의 아들 두 명에 대하여 아시나요? 어떻게 하죠? 드릴게요. 위빈 성씨가 낳은 문효세자와 그리고 수빈 박씨가 낳은 순조가 있었거든요. 94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나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니? 에? 미래가 없다고 하시 그렇게 절망하시지 말고요. 말아요. 어 그래. 혹시 부모님? 저는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냥 패션 쪽에. 패션이요? 네. 저는 상관없는 역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엄마. 배추 하나 얼마예요? 김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Let's go!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수유를 일본에서 넘겨왔거든요. 김치가 그거예요. 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똑똑하네. 그런 거 혹시 아셨어요? 고춧가루가 언제 들어왔고? 아니 몰라요. 듣는 게 처음인데요. 어딘가요? 인성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어보려고 왔어요. 옛날에 인조가 피난을 갔을 때 임시 부인이 떡을 만들어서 공공으로 문쳐줬는데 맞나? 네. 이 모르는 게 없노 어째 된 게? 먹었다. 5살 때요. 역사책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세종대왕을 백성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훈민정음을 만드시는 모습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지만 더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암만 좋다 해봤다 뭐예요. 아는 만큼 모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모이는 수준을 쌓아가는 게 재미일 거예요. 역사의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읽어요? 한 1년에 300권에서 360권 정도 읽어요. 저한테는 역사에 관련된 모든 곳이 놀이공원이에요. 내일 어디 있어서 엄마 여기가 금정전이 막 기분 좋다. 따봉. 이게 삼도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길은 어도로 바로 왕이 걷는 길이고요. 계속 이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요.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예, 몰라요. 알려주실래요? 금정전이거든요. 그럼 유물, 여기 있는 유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이게 무쇠로 된 드무거든요. 물을 담아놓다가 불이 나면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일종의 소화기라고 보면 되죠, 옛날. 몇 살이야? 아, 저요, 4학년. 초등학교? 경회를 아시죠? 아, 왕이랑 귀족이 같이 아주 경사스럽게 회의를 즐기던 장소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사를 그렇게 많이 알아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이 돼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말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국어가 꼭 세계 공통어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